예, 반갑습니다. 저는 첫 트랙을 맡은 정광석입니다. 너무 어떤데요? 예,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하는 저는 누구인지 먼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PHP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HP 커뮤니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PSR 표준과 컴포저 의존성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라라벨로 만든 프로젝트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그 CC 뿔뿔 개발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요. 예, 자바와 PHP를 다루고 계속 또 이제 관리와 개발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예,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요. 예. 제 블로그는 저 레스트프.com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블로그가 하나 있고요. 깃허브에도 미약하지만 몇 가지 프로젝트를 공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시작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관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애자일이나 협업 도구, 협업 방법 및 도구 및 프로세스, 뭐 이슈 관리 이런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주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닭 치맥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닭을 튀기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개발 관련 직무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직장이 판교인데 아마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또 개발하시던 분이 치킨집 냈다고 명함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이 자바 코드인데요. 예, 그냥 재미삼아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눅스를 활용한 회사 인프라 구축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잘 안 팔려갖고 예, 그 후속작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쉽게 배우는 라라벨 프로그램이라는 가칭 제목으로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 좀 안 팔리는 이유로 혼자 이제 스스로 생각한 게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오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저도 개발자지만 많은 개발자분들이 묵묵히 이제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하시는데요. 오늘 그 XE 그 세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역량을 120% 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 랄프 존슨이라는 교수님이 정의하신 내용인데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부분에 해당한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로 클래스들을 제공하는 걸 프레임워크라고 정의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습니다. 잘 정의한 거라 그러는데 그 아래가 좀 더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와 달리 어플리케이션의 틀과 구조를 결정하고 그 위에 개발된 개발자의 코드를 제어하는 걸 프레임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코드를 보시, 그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코드를 만들면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우리 의도대로 그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는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라이브러리의 다른 점은 우리가 만든 코드를 프레임워크에 호출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절차적인 프로그램인가 전혀 다른 방법론인데요. 사실 프레임워크를 쓰면서 굉장히 제약된 느낌, 어디 얽매이는 느낌, 그런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프레임워크가 저런 식으로 동작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복잡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안, 대용량 처리, 외부 서비스 연계 등 이제 웹이나 서비스를 만들면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빌드를 구성한다든가 테스트 환경을 만든다든가 개발 환경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공통 작업인데요.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코드나 모듈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정해진 방법을 통해서 팀원과 원활한 협업을 가능하고 구현하려는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가 동작하는 의도된 제약사항으로 인해서 뭐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이 필요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선정할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확장성, 안정성, 그다음에 사용자층, 그리고 프레임워크마다 개발 철학이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해결 방안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간단한 파일럿 같은 걸 실행해보고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 없이 사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면 왼쪽처럼 이제 굉장히 난개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라이브러리 처리 기능이 아니라 패턴이나 개발 방법론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에 좀 같이 동의를 해야 해당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또 외부 PHP 언어와 이제 생태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PHP 언어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예전에 이제 PHP는 사실 언어라기보다는 툴이나 라이브러리의 묶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철학이나 이런 방향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난개발에 사실 뭐 대명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4까지 이제 어떻게 클래스 키워드는 들어갔는데 객체 지향 언어라고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5부터는 이제 진정한 객체 지향 언어로서 다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동적 메소드나 프로퍼티 생성 같은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PHP 매뉴얼에 보면 오버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얘기하는 오버로딩이랑 좀 다른 의미라 그 오버로딩을 쓰고 제가 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언어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PHP 오버로딩은 그 다른 객체 지향 언어의 오버로딩이 아니라 동적으로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늦었는데 네임스페이스가 5.3 버전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나 그 외부 모듈들과 이름 충돌로 인해서 그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특히 뭐 DB같이 이제 일반적인 이름을 외부 라이브러리 쓴다면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임스페이스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4부터 트레이시라고 객체 지향 언어면서 코드의 조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일 상속 객체 지향 언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루비의 믹신이라는 그런 기능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라라벨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 그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 클로저나 애너니버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 새로운 기능들이 그 도입이 돼서 PHP 언어 자체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PSR 표준인데요. 그 PHP가 이제 표준화가 부재고 저마다 이제 각자의 개성을 뽐내다 보니까 뭐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간 호환 문제가 발생하고 뭐 파편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PHP PIG라는 권위 있는 이제 PHP 개발자나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이 이런 사용자 그룹을 결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PHP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더욱 유연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표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현재 5개의 표준이 통과가 돼서 필드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PSR0번은 오토로딩 표준인데요. 그 PHP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때 include once나 require once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배제하고 자동으로 로딩할 수 있는 표준인데 이게 PSR4 새 표준이 나오면서 0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PHP 5.4부터는 PSR4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SR1, 2는 코딩 스타일 가이드고요. PSR3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로깅을 남겨서 어플리케이션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 로깅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현 라이브러리는 모노로그라고 굉장히 GitHub에서 별을 많이 받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라라벨에도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통과된 표준인데요. 그 PSR7은 HTTP 메시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입니다. HTTP 뭐 컬이라고 이제 PHP에 탑재된 C 라이브러리인데요. 그렇게 이제 HTTP를 이용해서 외부와 통신할 경우에 이거를 표준화됐기 때문에 이 표준대로 구현을 하면은 그 PSR 구현 라이브러리와 상관없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뭐 PSR2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딩 스타일 가이드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3 11호의 시작이 저 그 펑션 선언한 다음에 그 블록을 내릴지 올릴지로 예, 촉발이 됐다는 이제 우스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코딩 스타일은 제마다 이제 뭐 개성 있고 철학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둘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메소드 선언할 때 펑션의 앞자리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다 대문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PSR2에서는 구체적으로 1, 2에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많이 코딩 스타일에서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탭 쓸지 뭐 스페이스를 쓸지 탭을 쓴다면 탭은 몇 칸으로 할지 뭐 이런 걸 많이 싸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탭 대신 스페이스 4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닿는 PHP의 닿는 태그 저거를 사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구문에 여는 괄호는 다음 줄에 사용하고 닫는 괄호는 본문 다음 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요거는 맞고요. 예, 그 다음에 else 한 칸 떼고 if 대신 else if를 사용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세한 이제 코딩 스타일을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 스타일에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해 주는 툴도 있고요. 뭐 PHP 스톤 같이 이제 훌륭한 IDE에서는 이런 코딩 스타일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뭐 표준화를 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만들어야 될 서비스가 나날이 규모가 커지고 팀워크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R2 예제인데요. 그 이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관리입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서비스에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기능들이 꼭 직접 만들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서비스 자체지 여기에 특정 기능들이 없다고 해서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가 필요할 때, 도구나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는 이미 누가 같은 문제를 겪었고 이걸 해결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깝겠지만 자체 개발 라이브러리가 있어도 더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GitHub나 이런 데 있다면 검증된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도 이제 좋은 그 프로젝트 진행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Not invented here라고 뭐 이런 신드롬이 있는데요. 이제 뭐 내부에서 개발된 거 아니면 또 배척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주의해서 이제 바퀴를 재발명하지 않고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네모난 바퀴가 나와서 이제 실제 타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키지 관리가 필요하고 외부 프로그램, 외부 라이브러리 쓰는 게 좋지만 실제적인 이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설치 관리 문제인데요. 프로젝트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헬로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제 헬로가 저렇게 다섯 개의 외부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 월드, 뭐, 박, 헉스, 바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 환경에 각각 설치를 하고 또 변경이 업그레이드나 변경되면은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를 뭐 집이나 타로 묶어서 압축을 해제하고 관리하는 건 굉장히 힘든 불편한 문제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버전 관리에 넣기에도 우리가 관리한 라이브러리가 아닌데 넣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 패키지 설치 관리 문제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의존성 지옥이라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할수록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저 헬로라는 라이브러리를 1.0에서 1.1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저게 이제 또 쓰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근데 저 푸와 월드라는 라이브러리가 뭐 푸는 저 컥스라는 라이브러리 2.3을 필요로 하는데 월드는 3.1이 필요할 때 이런 상황이 의존성 지옥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만들고 관리한 라이브러리는 아닌데 두 라이브러리가 서로 다른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언어나 프레임워크와 상관없이 그리고 의존성 지역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윈도우에서도 이제 그 비슷하게 DLL 헬이라고 뭐 동일한 이름의 DLL이 버전이 관리가 안 돼서 충돌하는 뭐 이런 아주 유명한 DLL 헬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자바에도 뭐 자헬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고 관리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포저라는 그 패키지 관리자가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PHP에도 나름의 패키지 관리 방법이 있었는데요. 피어라고. 굉장히 패키지 만들기도 불편하고 관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실제적으로 활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요. 그 다른 언어나 프레임워크도 다 이미 비슷한 문제를 얻었기 때문에 그 Node.js 같은 게 npm이라고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이런 패키지 관리자가 있습니다. Ruby on Rails에는 번들러라고 또 패키지 관리가 있고요. 자바에서 뭐 Maven, Gradle 같은 이제 그런 패키지 관리자가 있어서 저마다 이런 의존성 지옥을 해결하고 그 패키지 설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포저도 이제 저런 패키지 관리자에게 영감을 얻어서 개발되었고요.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패키지 설치 관리 문제를 컴포저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시면요.
저기 메뉴에 보시면 이제 그 컴포저 리콰이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명 버전이 있는데요. 저렇게 기술해 주면은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바뀐 패키지 정보는 이제 형상 관리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외부 개발자들은 기타 개발자들은 이제 컴포저 인스톨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바뀐 의존성을 자동으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할 경우에 컴포저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지정한 버전명에 맞게 최신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을 경우에 컴포저 이제 리무브 명령으로 간단하게 패키지를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 PHP 유닛이라고 이제 PHP용 다니 테스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의존성을 뽑아보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PHP의 특정 버전 이상을 필요로 하고요. 또 거기서 어떤 라이브러리, 어떤 라이브러리 필요로 하는데 저 컴포저를 사용하면 이런 의존성을 다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의존성을 생각하지 않고 예, 손쉽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의존성 지옥을 해결한 방식인데요. 먼저 이제 세마틱 버저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의적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의존성 지옥이 왜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일종이지만 저마다의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전을 어떻게 명명할지가 사실 표준이었습니다. 뭐 리눅스 커널 3.0, 레드햇 6, 윈도우즈 10 각각 있는데 이제 저마다 그 프로그램에 명명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 세마틱 버저닝에서는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어떻게 명시를 할지를 표준화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시면 1.0.1이라는 버전이 있을 때맨 앞이 이제 메이저, 두 번째 0이 마이너, 끝에가 패치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메이저 버전은 이제 API 호환성이 없을 때 메이저 버전을 올리고 그 마이너 버전은 이제 API 호환성 유지하고 뭐 기능 개선이나 추가가 있을 때, 그다음에 패치 버전은 뭐 사소한 버그 패치나 이런 게 있을 때 버전을 이렇게 명시를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명법에 따라서 그 1.0 때 마지막을 사용한다면 API 호환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 지역을 만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 그 세마틱 버저닝에 따라서 버전을 어떻게 명명하는지는 여기 간단하게 표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저맨 밑에 있는 저 꺽쇠 연산자입니다. 1.2.3일 경우 1.2.3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버전을 제일 마지막 버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고요. 컴포저 업데이트를 실행하면은 저기에 맞게 이제 1.5가 나와서 출시됐을 때는 1.5를 설치하고요. 1.9가 출시됐을 때 1.9를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2.0은 API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2.0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컴포저는 이제 그 의존성 지옥과 패키지 관리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대한 패키지들이, 라이브러리들이 대체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를 제작한 커뮤니티에서는 packages2.org라는 온라인 패키지 관리 등록 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넣어서 그 마음에 드는 패키지를 뭐 다운로드 많은 거나 별점 많은 걸 위주로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때는 이제 아까 그 컴포저 리콰이어 구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에 끌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는 라라벨인데 왜 이제 PHP 언어와 뭐 컴포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하실 텐데, 라라벨은 이런 이제 PHP 언어의 발전과 그다음에 PHP 에코시스템의 발전을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어서 그 기능들을 극단까지 사용한 모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그 에델이라는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2011년에 최초 버전이 발표된 가장 젊은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버전 2.2 발표 후에 이제 스파게티 코드로부터 개발자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루비 온 레이스나 이런 거에도 많이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런 거 동작과 굉장히 비슷하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리하고 우아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뭐 PSR 표준을 수용하고 컴포저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직접 만들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외부 패키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심포니 프레임워크에 있는 검증된 컴포넌트들을 뭐 HTTP 레스판지나 이런 컴포넌트를 직접 가져다가 여기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PSR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위 운용성이 가능합니다.
PHP로 개발하면 이제 관리가 불가능한 코드가 양산된다는 이런 선입관을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의 인기도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GitHub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 별표가 몇 개인지 보는 방법일 텐데요. 다른 프레임워크, PHP 프레임워크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9,000, 2만 개 가까운 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포니 프레임워크입니다. 한 11,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이그나이터가 한 1만 개 좀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PHP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지금 발군의 성장과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PHP와 많이 비교되는 언어는 루비 온 레이스나 이제 파이썬의 장고일 겁니다. 동일한 역할과 컨셉으로 제공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이스는 지금 한 2만 8천 개 정도 GitHub에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고는 16,000 개 정도 별이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역할한 타워너 프레임워크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이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단점도 많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장점 전에 이제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장점인지 단점인지 좀 애매한데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가장 최신 버전의 PHP를 요구를 합니다. 가장 마지막 발표된 버전이 5.1은 이제 PHP 5.5.9 이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웹 호스팅들은 대부분 이제 PHP 버전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 호스팅을 받으실 때 뭐 이제 이런 버전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요새 이제 클라우드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립노드나 디지털오션 같이 또 외국 클라우드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최신 PHP를 제공해주는 호스팅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곡선이 긴데요. 이게 루비 온 레이스나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셨던 분이라면 이제 적응이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안 쓰시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방식은 함수 매뉴얼 보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제 보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레임워크이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게 적용되다 보니까 일단 PHP 5 언어의 특성을 좀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객체 지향, 그 다음에 디자인 패턴 약간 몇 개를 아셔야지 좀 원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곡선이 굉장히 길다는 거는 이제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일정 학습이 됐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학습을 투자할 수 있을지, 긴박한 프로젝트라면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그리 권장할 만한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급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면은 가장 익숙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속도가 느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PHP 프레임워크, 코드 이그나이터나, 파이콘은 뭐, C 언어로 컴파일돼서 돌아서 뭐, 발군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저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느리다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비즈니스에서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거 프레임워크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행 속도보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발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행 속도는 뭐 하드웨어를 늘린다든가 추가해서 뭐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스크립트 실행 속도보다는 뭐 DBMS나 뭐 IO, 네트워크 이런 데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관리하려면 이런 또 프레임워크 써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외부 변화나 이런 데 탄력적인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이거는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변화의 예로 들면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뭐 초기부터 많은 돈을 들이고 뭐 비싼 하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단일 서버를 했는데 뭐 사용자가 증가했다. 그래서 뭐 DB가 못 버틸 경우 뭐 DB를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로 나누고 뭐 분산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파일 저장을 이제 로컬 디스크에서 하다가 디스크가 풀나서 뭐 아마존 S3 같은 클라우드로 변환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세션 처리를 또 사용자 많아서 이제 파일에서 DB로 바꿔서 다시 레디스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급격한 변경이 있을 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 수정돼야 되지만 이런 라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이 수정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 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용자가 적은 이유가 이제 한글 자료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제 책이 하나 번역된 게 있는데요. 외국 도서인데 이게 글이 이제 퀄리티가 또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커뮤니티가 또 그리 아직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오늘 XE 세션 3에서 라라벨을 이용해서 이제 XE를 발표했기 때문에 XE 3 발표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레퍼런스가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더 한글 자료가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저도 빨리 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또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너무 빠른 버전 업이랑 하위 호환성 부족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새 버전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요. 지금 이제 저도 그 4월 정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4.2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1이고 곧 5.2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하위 호환성을 제공하지 않고 그다음에 새 버전 나오면 예전 버전을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에 쓰다가 5.0으로 바꿔서 내용을 많이 좀 수정했고 그다음에 또 5.1이 또 나와서 또 5.1에 맞게 또 책을 수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5.1에서는 이제 LTS, 롱텀 서포트 최초입니다. 라라벨 버전 중에 최초로 롱텀 서포트 버전이 나와서 일단 2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보안 패치를 3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고 개발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2가 나와도 5.2 맞게 변경을 못할것 같습니다. 5.1로 이제 그 저는 계속 프로젝트고 이제 도서를 저술할 예정이고요. 5.1 버전 출시로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라라벨의 특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다 MVC 기능을 제공하는데 라라벨도 MVC 기능을 제공합니다. MVC가 안 됐을 때 문제가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 저렇게 뭐 저도 저렇게 PHP를 많이 코딩을 했지만요. 그 왼쪽처럼 그 로직과 프레젠테이션이 같이 섞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패치를 해와서 HTML을 찍고 데이터를 뿌리고 이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 개발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디자이너도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직과 프레젠테이션 섞여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VC 패턴은 그 컨트롤러 모델 뷰를 나눠서 이런 프레젠테이션과 컨트롤러 그리고 DB 패치 이런 거를 다 각각 역할과 책임을 나눠서 처리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맨 왼쪽이 모델이고요. 이제 현재 할 일을 DB에서 가져오는 타스크라는 모델이 있고 이제 맨 아래는 컨트롤러입니다. 이제 요청에 따라서 뭐 카테고리가 개인이고 뭐주 데이터가 3일 남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뷰에 전달하는 컨트롤러고요. 이건 뷰에서는 저거를 받아서 이제 포이치 루프를 돌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VC로 나눠 놓으면 이제 각 레이어별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요. 변경에 따라서 소스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고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랑 협업도 쉬워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블레이드라는 이제 템플릿 엔진인데요. MVC의 뷰는 이제 저렇게 그 프리젠테이션한 영역인데 그 컨트롤러에서 받은 데이터를 에코로 찍어주거나 아니면 이제 어레이일 경우 포이치로 루프를 돌아야 되고 이런 로직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PHP하고 에코 구문을 일일이 다 넣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요. 출력해야 될 경우가 많을 경우 이제 손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블레이드라고 가벼운 템플릿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그 괄호 두 개와 변수명을 치면은 요거를 다 PHP 에코문으로 해석을 해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이치나 이렇게 로직이 필요한 구문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레이드의 장점은 이제 아주 쉽고 가볍고 사용이 편리하고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별도의 템플릿 엔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블레이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아웃 기능이 있어서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경우 상속을 많이 받는데요. 뭐 마스터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서브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합니다. 우아하고 미려한 문법입니다. 이건 우아하고 미려한 건 사실 뭐 겉멋보다는 이제 가독성을 굉장히 좋게 하고요. 코드를 볼때 이제 혼란을 방지해서
변경이나 유지 보수가 쉽게 한다는 장점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다른 언어처럼 보일 것처럼 저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땡땡으로 해서 해당 메소드를 호출하고 저 펑션 저거는 클로저인데요. 이제 유연하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이제 스토리지를 그 S3란 아마존 S3인데요. S3에서 그 객체를 얻어와서 파일이 없을 경우 푸시를 하는 코드입니다. 저 S3는 로컬로 바꾸면 로컬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이 필요할 경우 저거를 이제 S3 바꾸면은 어플리케이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아마존 S3 클라우드에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RL 라우팅입니다. 그 웹브라우저에서 유저 레지스터라고 이제 호출을 했을 때그 보통 이제 저렇게 바 따따따 뭐 마이 서비스 밑에 유저 폴더 있고 레지스터.php가 호출이 되는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구조와 파일 시스템이 종속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과 매칭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라우팅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뭐 헬로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뭐 특정 컨트롤러에 뭐 헬로 액션이라는 거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북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북 액션이라는 거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저 라우트에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총괄하고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 라우팅 설정을 보면은 계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름은 제가 임의를 지은 거고요. 저 메소드 이름도 여기 프레임워크에서는 어느 정도 정의를 해놔서 그 규칙에 따라서 개발을 하시는 게더 손이 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쉬운 DB 코딩인데요. 일단 아까 그 뷰에서 MVC에서 설명드렸던 MySQL 뭐 패치 어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 이제 특정 DB 의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PHP는 이제 PDO라고 이런 걸 추상화한 데이터 계층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PDO를 통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DB가 Postgres, MySQL, SQLite, MS SQL입니다. 아래처럼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이메일이 user.example.com이고 인 것을 찾아서 업데이트하는 구문을 요 코드를 실행하면은 저 해당 DB에 상관없이 저거를 찾아서 예, 컨펌 필드를 true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ORM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타스크스라는 테이블은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할 일은 어떤 이제 프로젝트인지 예, 프로젝트 아이디를 갖고 있는데요. 위에 이제 타스크라는 모델을 선언을 하고요. 요게 이제 비롱2라는 객체 간의 관계를 코드로 기술을 합니다. 이건 APP 그 프로젝트란 모델 클래스에 속한다. 그리고 아래 프로젝트 클래스는 이제 타스크란 클래스를 해즈 매니 관계로 다양하게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래와 같이 코딩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 파인드로 프로젝트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요. 저 타스크라는 저거를 그 프로퍼티로 호출을 하면은 저 아이디가 뭐 지금 3번일 경우에 그 프로젝트 아이디가 3번인 타스크를 모두 가져옵니다. 내부에서 이제 이런 객체 간의 매핑에 따라서 SQL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실행을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근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그 의도하지 않는 SQL이 나와서 성능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복잡한 쿼리 같은 경우는 실행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한 쿼리 ORM 사용하시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직접 쿼리를 입력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용도별로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미드레어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라라벨 4에서는 필터라고 했는데 5에서 이제 미드레어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만든 컨트롤러의 메소드보다 미드레어가 보통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그 실행되기 때문에 서비스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매번 실행되기 때문에 또 APP 실행 전이나 후에 공통으로 그 호출되어야 되는 기능을 예, 쉽게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라라벨의 기본 등록된 미드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크립트 쿠키라고 이제 보안 때문에 사용자 쿠키를 암호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코딩해야 된다면 매번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미들웨어에서 자동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쿠키를 암호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CSRF 토큰 이제 보안 항목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검증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처리하는 미들웨어가 있습니다. 인증 처리한 미들웨어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로그인 언더바 체크란 PHP를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세션 스타트하고 그 세션이라는 변수에 뭐 로그인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안 했으면 저기 로그인 할 페이지를 출력을 하고 로케이션 헤더로 그다음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그 기능에서는 저 로그인 체크 PHP를 맨 앞에 호출해서 그 개발을 했는데요. 저 미드레어를 사용하면은 저 미드레어라고 오스가 이제 인증 여부 확인해주고 인증이 안돼 있으면 로그인 창으로 전환시켜준 미드레어입니다. 저렇게 한 줄로 딱 호출을 해주면 모든 호출에 미드레어가 실행되기 때문에 인증을 구체적으로 신경 안 쓰고 미드레어 따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실행 속도의 저하를 감내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이나 편리를 추구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나 이런 데서 선택의 몫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쉬운 개발 환경 구축이 있습니다. 개발 환경 구축 시 벌어진 이제 야크 털깎기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야크 털깎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겨울이 지나 봄이 와서 그 세차를 하려고 그 호스를 꺼냈는데 호스가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를 살려고 거기 마트에 가야 되는데 마트에 가려면 이제 요거 원래 미국 사례인데요. 그 특정한 고속도로를 지나서 가야지 빠른답니다. 근데 거기 지나려면은 뭐 하이패스 같은 카드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아 옆집에서 빌리면 되겠구나 하고 옆집에 가려고 했더니 아들이 이제 보이스카우트 때 옆집에서 베개를 빌려서 아직 안 갖다 줬답니다. 그 베개를 갖다 주고 카드를 빌리려고 보니까 베개에 털들이 좀 빠져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베개에 털을 끼워 넣어서 이제 그 카드를 빌리려고 동물원에 가서 이제 야크 털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야크 털을 깎고 있는데 원래 하고자 한건 세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 중에 제일 마지막을 야크 털깎기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보통 이제 개발 프로세스나 이런 게좀 약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구축 시 벌어진 야크 털깎기 예를 보시면은 일단 윈도우 환경일 때 아파치 마이스케일 PHP를 깔아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asyPHP라는 것도 있고요. 웜프, 뭐 XAMPP, APM 서더, 오토셋이라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패키징한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일단 깔아야 될지 일단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 HTTP에 이제 새로운 가상 호스트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추가해야 되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요. 운영 환경은 또 엔진엑스를 사용합니다. PHP에 mbstring이라는 익스텐션이 활성화돼야지 라라벨은 사용할 수 있는데 PHP 저 익스텐션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또 찾아봐야 되고요. 뭐 디자이너나 퍼블리셔가 같이 이제 서비스 개발팀에 있을 때이 사람들의 개발 환경을 또 꾸며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야크 털깎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라라벨에서는 홈스테드라는 별도의 이제 그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는 가상 환경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데 가상 환경의 문제는 이런 뭐 리눅스, 아파치, PHP, 마이스케일 이런 설치의 부담이 가상 환경으로 옮겨졌다 뿐이지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버츄얼박스라는 가상 머신 솔루션 위에 바그랜트라고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요 버츄얼박스를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 그 리눅스를 버츄얼박스 위에 가상환경에 올립니다.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하고요. 그 위에 이제 엔진엑스, PHP, MySQL, 포스트그레, 바이어, SQLite,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PHP의 엔진이죠. HHVM, 그다음에 레디스까지 깔아줍니다. 이걸 한 큐에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패키지가 홈스테드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에 필요한 모든 환경이 자동화 설치되고 저기 정리해둔 저 명령어 저거 전에 이제 물론 버츄얼박스랑 그 바그란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명령어로 간단하게 이제 가상 개발 환경을 만들고요. 바그란트 어브로 가상 머신을 부팅해서 나만의 이제 개발 환경을 손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각되는데요. 보안성입니다. 최근에 피사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보안은 자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군과 상관없이 이제 보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인식을 하실 거고요. 개발자가 이제 할 일은 뭐 시큐어 코딩으로 일단 안전하고 견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89년 모 잡지에 보면은 이제 주인번호가 잡지의 연예인 소개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래도 됐던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인번호를 공개해도 아무 리스크가 없었고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실 저렇게 개인정보나 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비즈니스 자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라벨에서는 이제 이런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방지 기능인데요. 그 게시판이나 뭐 기타 사용자 입력을 받는 경우가 이제 웹 서비스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 입력은 다 필터링을 해서 뷰단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맨 위에 같이 게시판에 스크립트하고 자바스크립트 alert를 띄우면 저게 실행이 돼버립니다.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저래서 이제 악의적인 자바스크립트를 게시판에 올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해킹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라라벨의 블레이드를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저 출력 메소드가 디폴트로 저렇게 세노타이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꺽쇠 같은 경우는 이제 앰퍼센드 LT로 변환을 해주고요. 오른쪽 꺽쇠는 앰퍼센드 GT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사가 이걸로 당했다 그랬죠. SQL 인젝션. 굉장히 이제 좀 고체품 문제면서도 좀 아예 코딩할 때부터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이제 로그인 화면이 있을 경우에 오른쪽 같이 이제 로그인 창이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거를 DB에서 확인해서 이제 로그인 여부를 판단할 때 코딩이 왼쪽 같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SQL 인젝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유저 아이디를 입력을 그대로 받고요. 패스워드를 입력을 그대로 받는데 이 패스워드 항목에 AA, 5와 71로 하면은 이게 전체 저 아래에 보시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게 전체 SQL 문을 실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어드민과 패스워드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맨 뒤에 5와 71이 실행되기 때문에요. 모든 그 어드민 권한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PDO를 사용해서 이 구문을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prepared statement로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운드 파라미터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요 라라벨은 디폴트로 이제 PDO를 써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prepare 구문으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미리 SQL을 컴파일을 해놓고요. 저 입력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저 값으로 그냥 사용을 해버립니다. SQL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AA5와 71이 넘어와도 암호가 AA5와 71인 걸 찾기 때문에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RF 공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골치, 이거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위험이어서 골치 아픈 보안 취약점입니다. 그, 로그인이 돼 있는 세션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데서 뭐 그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하는, 해서 공격하는 방식인데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 뭐 포탈에서도 이걸로 공격을 당해서 데이터 유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요거는 앞에 거랑 다르게 좀 코딩할 때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 HTTP 중에 포스트, 풋, 패치, 델리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데이터 변경을 수반을 합니다. 갯은 정보를, 예, 정보를 그 얻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페이지마다 다 그 CSRF 토큰이라는 걸 넣어서 이제 외부에서 잘못된 링크를 보내서 그걸 클릭해도 차단할 수 있게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다 넣어야 되고요. 라라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게 기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포스트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뭐 정보를 전송하는데 CSRF 토큰이 안 맞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익셉션이 발생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제 진짜 두통을 유발할 수는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면은 이게 왜 나는지 확인을 하고 CSRF 토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견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의 두통은 이제 시큐어 코딩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티즌 커맨드라고 그 라라벨 어플리케이션 다루기 위한 명령의 유틸리티가 있고요. 온갖 루비 온 레이스의 이제 레이스라는 명령어처럼 온갖 뭐 모델도 생성하고 뭐 DB 마이그레이션 생성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DB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스에도 제공을 하고 있고 DB 스키마 파일 자체는 버전 관리가 가능한데 이 스키마가 현재 적용돼 있는지 여부는 사실 버전 관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DBMS에서 제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DBMS가 현재 어떤 버전의 스키마가 적용되는지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컬에서는 이제 개발할 때그 변경에 따른 뭐 특정 컬럼을 추가해 놨다가 요거를 실제 운영이나 이런 데서는 까먹고 넘어가서 뭐 변경이 실패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스키마 관련 실수는 이게 사실 DBMS와 개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플레이어라고 다른 솔루션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림이라 참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DB 스키마가 변경될 때 SQL문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요. 저 커맨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경된 스키마를 기술을 해주고요. 저 라라벨 아티즌의 그 마이그레이트란 명령을 실행하면은 스키마 변경 이력을 DBMS의 메타 테이블, 마이그레이션이란 테이블을 그 몰래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언제 어떤 스키마가 변경이 되었고 적용되었는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주고요. 이거는 빠른 개발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하는 기능이고요. 모델 팩토리입니다.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뭐 SQL 검색문이나 페이징 뷰 같은 게 제대로 동작한 지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거를 만들기 힘드니까 쉽게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사용을 꺼리게 되는 기능인데 설정보다 관례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프레임워크 설계가 됐습니다. 유연한 어플리케이션 위에서는 설정을 통해서 유연하게 동작을 제어하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런 뭐 XML 그 두통을 유발하는 복잡한 XML 설정보다는 모든 설정을 관례에 의거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관례를 보시면 이제 테이블이 유저쓰면 요거 매핑된 유저 클래스는 유저고요. 소문자고 뭐 기본 키는 테이블의 기본 키는 아이디고 뭐 생성 이름 크리에이티드 앳 그다음에 로그인 URL은 오쏘 로그인 로그인 후엔 대시보드란 대로 이동을 하겠다고 아예 프레임워크에 관례를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관례를 알아야지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타스크 테이블이 있을 때 이런 커넥션은 뭐고 테이블은 타스크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 뭐 데이트 포맷은 저걸로 하겠다는 게 저렇게 설정된 게 아니라 저렇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관례에 의거해서. 그래서 요 관례에 익숙해지면은 손이 안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관례를 모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IOC 컨테이너라고 클래스의 의존성을 관리하는 강력한 도구가 라라벨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의존성을 런타임에 주입을 하고요. 라라벨에서는 이제 IOC 컨테이너 대신 서비스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랑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사용자 정보를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서비스라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저렇게 이제 유저 레파지토리를 류로 생성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가 늘어나서 MySQL DB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 MySQL 유저 리파지토리 클래스를 만들고 저 어플리케이션 쓰는 부분의 new 부분을 MySQL 유저로 변경을 합니다. 또 레디스로 바뀔 경우에는 또 이제 아래처럼 레디스로 변경을 하는데요. 이런 외부 변경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개발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 new XXS 유저 레파지토리 부분을 런타임에 그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라벨에서는 유저 레파지토리의 최종 인터페이스만 선언하고 런타임에 이제 이거를 뭐 MySQL 레파지토리 쓸지, 레디스를 쓸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래처럼 이제 그 메이크를 통해서 해당 객체를 생성하고 실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소스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사드란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클래스들을 류로 생성 안 하고 땡땡으로 스태틱 메소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까 우아한 코드 중에 대부분이 이제 파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예제였었는데요. 이제 요 장점은 사용이 쉬우면서도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쓸때 단위 테스트를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라라벨의 기능이고요. 이름은 파사드인데 그 디자인 패턴의 파사드보다는 약간 뭐 프락시 패턴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었었는데요. 먼저 라라벨 설치에 대해서 이제 그 캐... 그 설치는 간단하지만 이 커맨드 실행이 좀 결과 보는데 오래 걸려 갖고요. 제가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그란트랑 버츄얼박스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첫 트랙을 일단 이제 바그란트 업을 이용해서 가상 머신을 부팅을 하고요. 그 켜진 가상 머신에 SSH를 연결해서 이제 컴포저 명령어로 예, 라라벨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투드라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의존 저 많은 게다 컴포저가 관리하고 설치해주는 의존성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한 50여 가지가 저 명령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치가 됐으면은 그요 엔진엑스가 내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엔진엑스에 해당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이그레이션은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명령을 통해서 그 DB를 생성을 하고요. 이제 요게 만든 메인 페이지입니다. 총 가입자 수는 둘이고, 예, 프로젝트는 104개고, 타스크가 12개인데요. 이제 요런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제 로그인 기능은 그 기본적으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GitHub와 연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제는 그 대기실에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현장에서 타이핑하면 실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GitHub나 이런 데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제가 레디스로 변경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요. 아, 이제 떴네요. 그 변경을 해도 크게 고통이 없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코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전체 가입자 수가 몇이고 프로젝트 수가 몇이고 등록된 타스크가 몇인지 표시를 하는데 사실 좀 억지 예제긴 한데 이렇게 이제 하드코딩 돼 있을 때 호출 때마다 이제 해당
모델 클래스를 통해서 유저 개수를 카운트하고 프로젝트 개수를 카운트하고 타스크 개수를 카운트합니다. 지금 뭐 건수가 얼마 없어도 상관없지만 이제 굉장히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은 이제 치명적인 그 병목 현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디스로 이제 이거를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레디스를 통해서 그 타스크 카운트를 가져오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요 레디스에 해당 키랑 요거는 get으로 미리 입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수가 다른 게 지금 여기 DB에 있는 거랑 레디스에 있는 키 값이 달라서 그런데요. 일단 그 예제는 의도는 이겁니다. 그 타스크 DB나 이런 변경이 발생할 때 아니면 외부 연계 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때 그 최소한의 수정으로 고통 없이 타스크 카운트라는 그 코드를 단순히 이제 레디스 get하고 레디스 키를 입력한 정도로 그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DB를 레디스로 변경을 한 건데 요 정도의 변경으로 그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라라벨 프레임워크의 큰 장점이란 부분을 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로컬 파일에 저장했던 이거를 그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것도 오늘 예, 같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예제로 이제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 Q&A는 예, Q&A 못할 것 같고요. 제 블로그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 restive.com이라고 여기 지금 원고를 좀 공개해놨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의견이나 아니, 피드백 이런 거 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도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